축구 신인왕 후보죠. SK의 김선영, 또 인삼공사의 오세근 선수. 이 선수들 상식을 깨는 기술로 코트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레이업 슛을 할 때 기본은 왼발 점프와 오른손 슈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을 깨고 독특한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른발. 이번에도 오른발. SK 새내기 김선영이 장신수를 뚫고 골을 성공시킵니다. 오른발, 왼발 스텝을 잡을 때는 더 링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왼발, 오른발 잡을 때는 좀 링보다 약간 멀리서 던지는 그런 것 같아요. 엇박자 스텝에 상대 수비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장신 선수들도 블록슛 타이밍을 잃어버립니다. 김선영은 이 독특한 스텝으로 지난 전자랜드전에서 결승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제가 뚫고 들어가면 항상 헬프슛 디펜스 오기 때문에 이발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오른발이 올라가니까 좀 당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더 한 타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번뜩이는 순간 동작으로 회전하는 오세근. 2m 장신으로는 믿기 어려운 순발력으로 외국인 선수를 상대로 블록슛을 성공합니다. 상식을 깨트리는 공중 동작으로 블록슛을 피해 덩크슛까지 터뜨립니다. 앞에가 주성형인지는 몰랐어요. 손이 나오길래 그냥 옆으로 틀어서 그냥. 독특한 엇박자 스텝과 100m를 11초대에 주파하는 2m대 스피드 센터의 등장. 상식을 파괴하는 겁없는 새내기의 기술이 코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